사람에서도 취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객으로 온 스타들을 취재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SBS TV조사! 최근에는 추첨을 통해 취재진의 자리를 배정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시상식장에서만 보던 포토월이 세워지고 이제는 합동 취재로 똘똘 뭉치게 됐는데요. 여러 매체 인터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비공개라지만 사전에 뭐 인터뷰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합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썼다 하면 연일 흥행이 되는 스타의 공항 패션. 전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들의 또 다른 런웨이라 불리는 곳, 바로 공항입니다. 이곳에 나타났다면 실시간 검색으로 뜨는 스타의 공항 패션. 의상부터 각종 소품까지 핫 이슈가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스타들의 공항 패션은 한 5년 전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공항 패션은 스타들의 어떤 리얼한 홈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 심리가 아무래도 공항 패션에 대한 인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곧바로 어디 거? 라는 궁금증을 낳았고 이후 자연스러움보다는 다소 연출성이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홍보 효과를 노린 협찬 브랜드들은 당연히 그 협찬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많이 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의 이름 뒤에 붙는 신발과 가방 등은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인기가 올라갈수록 협찬의 손길은 많아집니다. 클라라 씨 입어달라. 그리고서 이 가방 들어달라. 뭐 이 주얼리 해달라. 이렇게 문의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뭐 몇백 선에서 몇천 사이? 일종의 거마비라 부르며 종종 대가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인지도에 따라 홍보 효과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몸값에 걸맞게 자기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적게는 200에서 3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뭐 수천만 원까지 그 가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뭐 한간에서는 뭐 스타들이 이걸로 부수입을 많이 노린다라는 평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데요. 도와줄게. 공항 패션이 찍힐 줄 알고 기대하고 갔는데 실제로 기자들이 뭐 현장이 없어가지고 촬영이 안 돼서 소식을 못 전해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소속사나 뭐 본인들이 찍어서 SNS로 올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저러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별들의 로맨스에는 매번 이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니 지금 확인 못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좀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요. 예. 저도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는 부인을 하고 이후에 뭐 이제 스타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맞다라고 얘기가 돼서 뭐 부인을 했다가 이후에 또 시인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요즘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들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얼리? 깜짝이야! 최근 원빈과 이나연 커플부터 김태희와 비, 조인성, 김민희, 토니와 걸스데이, 해리, 그리고 고명환, 임지은 커플까지 스타들의 열애설은 모두 데이트 현장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열애 기사라고 해서 꼭 현장 사진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파파라치 현장 사진이 있어서 부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만들거든요, 배우들한테, 스타들한테. 놀랍게도 딱 걸린 스타들의 데이트 현장.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스타들은 열애 기사가 나기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확인차 연락은 확인하죠. 저희가 조율을 하고 한다면은 뭐 사진 수위 정도 조율하는 정도지 기사 방향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뭐 출고 시기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내용 자체를 바꾼다던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한간에는 스타들의 열애 사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이제 파파라치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는 스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왕이면 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뭐 이런 공개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면 좀 더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더 깔끔하게 또 예쁘게 찍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스타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많지만 우리의 지나친 관심이 더욱더 불편한 진실을 만드는 건 아닐까요? 스타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출연하고 싶어하는 코너 직구 인터뷰, 원빈아리부터 노총각 스타에게 뽑는 돌직구까지 지금 시작합니다.